네, 지난 시간에 LR 파서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파싱 테이블 만드는 방법, SLR, CLR, LALR 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LR 파서는 Shift Reduce 파서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 규칙을 기술하면 그 생성 규칙, 문법을 파싱 테이블로 만들어줘야 되죠. 물론 문법이 주어지면 SLR 만들 때는 LR0 아이템의 클로저 셋으로부터 다음 스테이트 이렇게 만들어 나가거나 또는 LR1 아이템으로부터 룩 어헤드까지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오토메타를 구성한 다음에 각 스테이트마다 액션 테이블, 고투 테이블을 완성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예에서는 LR 파서 .c 이게 드라이버 루틴이고요. 드라이버 루틴을 보시면 맨 위에 파싱 테이블을 하나, 파스텝 1.h하고 파스텝 2.h 두 개가 있는데 1.h를 인클루드해서 그래서 이제 문법 생성 규칙 번호들을 프린트해 보기도 하고 LR 파스 이 함수가 파서의 드라이버 루틴인데요. 스택을 이용해서 Shift Reduce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입력 문장을 하나 받아서 LR 파서를 호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LR 파서 오퍼레이션 하는 데서 지금 적용된 생성 규칙들을 출력하게끔 적용된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LR 파서를 구성해 봤고요. 지금 두 개의 문법을 주어졌는데 첫 번째 거 파스텝 1.h를 보시면 그러면 이것의 내용은 지금 텀 테이블이 있고 A, 콤마, 줄바꿈 문자, 그다음에 L, E 이런 문법 심벌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싱 테이블을 2차원 배열로 구현을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파싱 테이블 구현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문법에 대해서 파생표를 그대로 구현만 한 것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context free grammar는 이 내용이네요. list는 list, element, list는 또는 element, element는 a, 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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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연결되는 list 문장을 인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싱 테이블을 구성을 해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파싱 테이블은 1.exe를 하면은 이것은 a, a, 이렇게 a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파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실행을 하면은 LR 파서에 의해서 적용된 생성 규칙들을 쭉 순서대로 출력하게끔 했고 최종적으로 파싱 성공한 것을 알수 있죠. 자, 두 번째 것은 이제 파싱 테이블만 두 번째 걸로 교체한 다음에 한 건데요. 두 번째 것의 내용은 덧셈, 곱셈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문법 심벌들이 터미널들 A 더하기, 곱하기, 괄호도 있고요. ETF 이 아래쪽에 생성 규칙 출력하는 데 보시면 E는 E 더하기 T 또는 T, T는 T 곱하기 F 또는 F, F는 괄호 E 또는 A.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파싱 테이블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2차원 배열로 구현한 그런 파싱 테이블이죠. 이걸로 파싱 테이블 교체한 다음에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괄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A 더하기 A를 괄호로 하고 곱하기 A 이렇게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된 생성 규칙들의 순서를 write parse 쭉642641 형태로 해서 파싱에 성공한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직접 우리가 파서의 드라이버 루틴을 뭐 이건 제가 직접 코딩을 한 건데요. 하여튼 드라이버 루틴을 C 코드로 작성을 하고 파싱 테이블은 문법에 대해서 뭐 연습장에다 하든 풀어서 파싱 테이블 좀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테이블로 구현만 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생성규칙 개수가 많아지면 그 오토메타를 만드는 것부터 파싱 테이블 만드는 작업이 실제 수작업으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작업을 자동화했으면 좋겠는데 자동화해서 파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 야크라고 하는 툴이지요.